프로포티틱 SH180AW 수납공 테스트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가방은 2470 줌렌즈를 탑재한 풀프레임 DSLR을 곧바로 꺼낼 수 있을 정도의 내부 공간을 갖추고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내부에는 2470 풀프레임 렌즈를 탑재한 카메라를 깔끔하게 넣을 수 있는 중간 수납 공간이 있으며, 측면에는 70-200 줌렌즈를 넣을 수 있는 수준의 공간, 그리고 반대편 측면에는 작은 달렌즈 하나와 그리고 85mm 망원 달렌즈 하나 정도를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이 나옵니다. SH200AW보다는 조금 작은 수준이며, 200의 경우 렌즈를 수납한 상태에서 이쪽에 플래시나 충전기 정도를 넣을 수 있었지만 그 정도 공간까지는 나오지 않습니다. 70-200 렌즈를 수납한 DSLR은 수납할 수 없었습니다. 그리고 양측면의 경우 플래시 하나를 넣으면 렌즈를 탑재하기는 조금 어려운 수준의 공간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풀프레임 2470 카메라와 렌즈 두 개, 플래시 하나 정도를 넣으면 깔끔한 수납 공간이 나옵니다. 측면에는 소형 플래시 정도를 수납할 수 있으며, 대형 플래시의 경우 약간 부족해서 수납할 수가 없습니다. 그리고 앞면에 태블릿을 보관할 수 있는 위치가 있어 7-8인치 정도 태블릿을 깔끔하게 수납할 수 있습니다. 이 태블릿은 뒷면의 수납 공간에 역시 넣을 수 있습니다.